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뭡니까? 진성식품 직원 대표로 왔습니다.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성식품 주주 135명의 위임장도 있습니다. 직원 대표라는데 들어봅시다.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아, 들어봅시다. 그래, 예,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진성식품 직원 80%인 938명이 이 회사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간 월급 30%를 삭감한다는 동의서를 썼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의 힘에 반대하는 위임장입니다. 총 3만 주밖에 되지 않지만 직원 135명의 마음입니다. 결혼 자금부터 퇴직금까지 반납하겠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장숙자 사장님의 해임을 고려해 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다들 고맙소. 고마워.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래. 다들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너희들이 날 살렸어. 응? 고마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애비 뒤통수를 쳐. 애비를 배신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야, 시끄러! 네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여자 때문에, 계집애 때문에 애비 목을 쳤어! 은성이 때문이 아니에요. 부끄러웠어요. 환희하고 은성이를 보는 순간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짓밟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평생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겠구나. 그럴 순 없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뭐? 할머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버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셨던 아버지셨어요. 억지 쓰지 마. 저라고 쉬웠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해임 안 됐답니다. 사장님, 진짜요?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대요. 예! 그렇죠, 아슬아슬해. 해임이 안 됐다고? 승미야,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앉아요. 승미 씨가 우리 아버지 이중장부로 날 협박했던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그거 마시고 가요. 승미 씨는 그 장부 넘길 생각 없을 거고 환희 마음은 이미 은성이한테 가버렸는데 그 앞에 승미 씨 더 처참하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루하루 숨은 제대로 쉬고 살아요?
그러다 숨 막혀 죽기 전에 털어놓지 그래요. 올려? 더 버티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후회만 늘어나요. 아침 일찍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들어와. 앉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젠 어려운 결정 해줘서 고맙다. 갈림길에 서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었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아버지에게도 진성은 아버지 인생의 전부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조용히 회사를 떠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박태수 썩을 놈.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자수하러 가는 길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구만. 실패는 했지만 후회는 않는다 이거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처벌? 이놈아! 네가 받을 벌 이미 준세가 받았어. 자식을 도둑질에 끌고 나오는 부모가 어딨어. 그리고도 네가 부모냐? 자식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그 회한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런 일을 벌려. 준세 봐서 넘어갈 테니까 회사 돈 돌려놓아. 회사 이만큼 크는데 네 공 컸던 거 알아. 나 혼자선 어림없었지. 그동안 애썼다. 가봐. 와. 왜요? 오라고. 엄마. 안녕하셨어요? 어, 그래. 어,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저기, 예. 저기 말이야. 그때 저 이거 딱 이거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하다. 너희들도 다 알게 됐지만 나는 병이 있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거야. 실수가 잦아질 거고 기억력도 조금씩 사라질 거야. 할머니, 저기부터 꾸준히 치료받으셔서 괜찮잖아. 우리도 속여 넘겼으면서 그래. 그래도 시간은 많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애써서 내가 회사 정리할 시간 얻었으니 정리해야지. 은성이 2호 전 매출 20% 달성했으니까 자격 생겼어. 은성이 다음 주부터 본사 출근해서 업무 배워. 할머니 갑자기 치매 심해졌나 봐. 선우정! 말이 안 되시는 소리를 하시잖아. 내 생각은 그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어머니, 얘는 어머니 얼굴을 알고 접근한 애예요. 아니야. 성희하고
그거 승미가 했던 말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 사진이랑 환희 사진이랑 다 보여줬다잖아요. 내 사진이랑 환희 사진 은성이한테 보여주는 건 네 눈으로 봤어? 아니요. 그럼 내가 은성이 처음 만나는 건 봤어? 아, 당연히 못 봤죠. 그런데 왜 내 얼굴 알고 접근한 애라고 우겨? 성희가 보여줬다잖아요. 거기다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넌 네 친구 말만 들은 거잖아. 아, 그럼 할머니 얘 말을 믿는 거야? 너희들이 믿고 싶은 사람 말 믿어. 난 내 느낌 믿을 거니까. 은성이 다시 짐 챙겨서 들어와. 죄송하지만 제 얘기 먼저 들어주세요. 이미 할머니께도 병원에서 가족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거 안 받아요. 할머니, 전 작은 일은 정말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낼 자신 있는데요. 회사는 자신 없어요. 회사는 돈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 그런 능력도 없고 무섭고 겁도 나요. 전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 감사했었고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해. 내 생일이었어? 맛있네. 퇴근하고 백화점 가자. 옷 사줄게. 옷 많아. 살 거 없어. 그럼 구두 살래? 아, 오늘 약속이 있겠구나. 어. 사장님, 오늘 제 월급날 아닙니까? 선화 씨 월급쟁이 다 됐어요. 월급날 체크하고. 사장님 이번 기간에 결근한 거 뺐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할머니 간병 간 건데. 우리는 철저하게 출결 카드에 의해서 급여 지급됩니다. 파트타임비 얼마나 된다고? 자, 군돈. 5만 원? 할머니 병원 계실 때 결근 처리돼서 월급 줄었어. 나머진 담 딸에 줄게. 총 23만 원 남았으니까 18만 원 더 줘요. 담 딸에 준다니까. 다음 달에 나 여기 없으니까 지금 다 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해봐.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길 그만둬? 왜 그만둬? 어차피 여기 매출 성공시키면 그만두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잖아. 할머니도 나도 너 오해 안 하잖아. 그래서 이 요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 유산 받을 것도 아닌데 여기 계속 다닐 이유 없어요. 이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려고요. 요리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 찾아볼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 옆에 있으라고 했지?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둘이 있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핑계 대지 마. 너 도망가는 거야. 승미한테는 얘기했어. 얘기하다니 뭘요? 너에 대한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다 말했어. 승미한테요? 난 승미한테 마음에 빚이 있어. 그래서 승미한테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보너 우리 은하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인데 아프대는 사람을 끌어내? 나 자수한다. 뭐? 미리 말해주러 왔어. 자수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자수를 한다고? 은성이 우리 은우 잃어버렸어. 당신 몰랐냐? 은우 잃어버렸을 때 은성이가 당신한테 전화 안 했어? 안 했어. 몰랐어. 아니, 했을 거야. 안 했다잖아! 안 했다는데! 그래서 자수해서 이름 찾아서 은우, 은성이 찾아다니겠다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은우가 지 누나 손 놓쳤어. 은우야, 은우! 혼자서는 못 산다가 혼자 떠돌고 있어. 그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은성이도 찾고 있고. 이름 찾는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고작 이름 석자 찾자고 자수해서 나까지 빈털터리 만들면 나 더 이상 당신 도울 수 없어.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수하겠다는 거야. 뭐라고? 그동안 잘 지냈냐? 형은 선호한 일선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다. 형은 스파이를 좋아해. 스파이 얘기하지 마. 넌 말 잘 듣는 여자 만나라. 스파이 엄청 말 안 들어. 어, 승미야. 오빠,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이구나. 깜빡했네. 오빠 할 말도 있는데 좀 볼 수 있어? 할 말? 지금 영석이 가겠는데 이리로 올래? 혼자야? 어. 한 번 더 쳐봐. 너 오늘 왜 그러냐 진짜? 벌써 몇 번째 이거 맞히게? 몰라. 땡긴다.